네, 오늘 전문가들 다 보합권을 예상하고 있고요. 전문가 한 명만 하락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청환 부장은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컴투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은 보합권 예상하면서 동아 엘텍 관심주로 꼽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하면서 2차 전지주 관련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KTB투자증권 이성훈 과장은 보합권 예상하면서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보합권 예상하면서 아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청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태성 팀장님, 오늘 장 어떤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 뭐 어제 미국의 3대 지수가 조금 밀렸다라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폭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굉장히 뭐 강하게 조정이 나왔다라는 표현보다는 잠시 쉬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맞을 정도의 이제 약보합 상태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좀 심했었죠. 일단 이번 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이라든지 루시드 같은 전기차 기업들이 조금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주간 단위로 보면 역시나 지금 미국 시장도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 일단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NFT, 게임주가 아니면은 뭐 이번 최근 한 2, 3주의 시장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조금은 어느 한쪽에 좀 편향된 그러한 모습이 좀 보인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수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동력은 조금은 모자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들어온, 그러니까 시장에 들어온 자금이 앞서 말씀드린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받고 있는, 주목받고 있는 업종에 조금 더 치우쳐지면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오늘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오늘 저녁 정도에 이제 엔비디아,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또 추가적으로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일단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조금은 관망 장세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조금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가 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이창환 부장님, 지금 네. 증시가 수급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동향은 좀 어떻습니까? 네, 외국인들이 어제만 해도 통화를 12,000계약을 매도했고요. 이게 이제 지난 8월 10일 이후에는 뭐 최대 지금 규모인데 현물은 그렇게 매도하지 않고 선물 가지고서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일주일 이상 샀고 팔았다가 지금 범벅이 되면서 이게 지금 그 선물 가지고 플레이하면서 지수가 지금 박스권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이제 그저께 10월 미국 소매 판매가 호조로 나타나면서 달러 인덱스 최근에 신고가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수급을 좀 유입을 좀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 수급이 다시 또 그 NFT라든가 메타버스 게임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하락 종목수가 압도적으로 많아졌는데 지난주 잠시 뭐 반도체라든가 바이오 종목도 반등하면서 그런 섹터로 그동안 소외받았던 섹터들의 매도세가 또 확산이 되면서 시장이 좀 건전하게 좀 올라오지 않냐라고 봤는데 또다시 그 좀 수급 쏠리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요. 다행인 것은 반도체 대표 종목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쪽은 외국인들이 그래도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지수를 그렇게까지 하방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코로나 확진자도 급증하다 보니까 뭐 위드 코로나 종목들이라든가 경기 민감도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맞으면서 뭐 그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아마 이런 쪽은 아마 식약처에서 이제 머크의 그 경영치료제 심사 또 긴급 수익 사용 그 접수를 해서 심사 착수를 했고요. 그 화이자 경영치료제 같은 경우도 사전 검토를 진행 중 있고 FDA에서 그 화이자 경영치료제 긴급 사용 신청 그 연내 그 승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 부분이 만약에 승인 난다 그러면은 경기 민감주라든가 미드 코로나 종목들도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은 수급이 거의 뭐 다 차지한 그런 시장이고 기관들의 이제 그 차익성 매도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달 말까지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펀드 관련된 그 수익률 그 제거를 위해서 안 되는 종목들을 버리고 그리고 가는 쪽에 좀 집중 베팅하는 그런 전략들이 이달 말까지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시장이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날짜는 보통 외국인들이 어떤 특정한 날을 보통 잡기 때문에 다음 달 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12월 16일 정도가 우리 시장이 본격적으로 터닝하는 그런 시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개인들 어떤 그 뭐 비트코인
비틀어 가죠. 그런 자금들 이제 선절 물량이라든가 그 대주주 양도세 물량 같은 경우도 이달 말과 다음 달 초 정도까지 앞으로 한 달 이내 정도에는 마무리되니까 대략 12월 16일 정도로 우리 시장이 이제 터닝하는 포인트 정도로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외국인의 선물 수급 동향 잘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게임과 NFT, 메타버스 등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관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팀장님, 관심주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관심 종목은 이제 동아일텍이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동아일텍뿐만 아니고 저는 최근에 이 OLED 관련 기업들에 조금은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주라든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해당 섹터들이 결국 이제 고출력이 필요한 패널이 결국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상 현실도 그렇고 뭐 게임에 대한 만족도도 이제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 뭐 LCD, LED보다는 역시나 이제 OLED 그리고 이제 뭐 4K보다는 8K 굉장히 이제 고화질의 패널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OLED 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대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이제 좋은 주가의 상승폭을 좀 보였는데요. 그래도 이제 메타버스와 연결이 되면서 관련 테마도 지금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즉 섹터의 대장이 가기 때문에 2등주, 3등주 개별 중소형주들도 우리가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동아일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 장비에 이제 포함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러다 보면 이 OLED 패널의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 공장 증설로 이어지게 되고 공장 증설을 하게 된다. 그러면 검사 장비라든지 일반 장비주들이 당연히 수요가 늘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 그리고 이제 테마의 힘이 같이 어우러진다면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즈와 더불어서 OLED 관련 산업도 부각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OLED 시장 증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동아엘텍 분석을 해주셨고요. 이창환 부장님. 네, 저는 컴퓨터 말씀드리겠고요. 그 NFT 게임, 뭐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이 위메이드랑 최근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신고가 흐름 나타나면서 그 게임주가 게임 섹터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두 회사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어쨌든 그 토큰 발행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믹스라든가 보라가 이제 워낙에 그 급등이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가치가 반영이 되면서 주가도 반영되는 모습이고요. 요게 그러면 그런 토큰을 발행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을 봤을 때는 게임빌이 이제 그 C2X라는 토큰을 그 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요게 같이 협업에 들어가는 컴투스도 좀 관심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내년 최고 기대자인 서머넌즈와 그 클로닉들이 이제 P2E 모델로 개발을 할 것이고요. 이후에 이제 P2E 기반의 그 NFT 게임을 한 3년 정도 또 런칭을 할 것이고 동사는 이제 주목해볼 만한 거는 메타버스 시스템이 컴퓨터버스를 구축할 예정인데 이게 뭐 MZ세대부터 그 X세대까지 그 전체를 이어지는 경계력을 보유한 사람들은 다 대상을 하는 그런 서비스이고요. 기존의 서비스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연령층이 높고 좀 폭넓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NFT라든가 메타버스가 결합돼 그런 메타버스 세계를 구현한다는 것을 급하게 준비한 게 아니라 생각보다 연초부터 꾸준하게 좀 준비했던 걸 좀 파악이 되고 이제 12월 달에 이제 그 프로토타입 영상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컨텍스트 그룹이 입점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 컴퓨터박스 안에 들어갈 업체들 어느 정도 거다 소싱을 다 해놓은 상태라고 좀 파악이 돼서 회사가 좀 진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 좀 올라갔어도 현재 기간 조정 구간이니까 요 기간 조정 구간을 이용해서 장중 늘릴 때 담아가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증권사 목표치 대략 한 22만 원에서 또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한 22만 원 정도 타겟 잡고 한번 시가 10만 7천 원 이하권에서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메타버스 플랫폼 성장이 기대되는 컴투스까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